네, 오늘은 글로벌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팀 문남중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아, 일단은 뭐 생각보다는 우리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평가 논란이 계속 들리거든요. 네, 네, 네. 네, 아무리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좋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흔들리면 영향을 네.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뉴욕 증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시기적으로 이제 3월 이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좀 빠르게 반등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쏘아올린 미 경기 불황에 대한 어떤 경고, 이제 현재 미국 증시를 견인하고 있는 지수가 나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을 자극을 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시 전반에 조정의 빌미로 좀 작용할 여지는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4에서 8% 범위 내에서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제 8%를 감안한다고 하면 대략 S&P 500 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2630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유동성 효과로 인해서 워낙 이 증시의 자금들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의외로 이제 조정의 폭 자체는 크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 자체는 다음 주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 주가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사실 5월 하순 이후부터는 좀 미국 증시는 세 가지 변수가 맞물려서 좀 2, 4분기 상승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노이즈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4월 중순 이후 이제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 있기 때문에 경제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마련됐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정상화 재개입니다.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정상화가 재개된다고 하면 결국 이 소비 증가 그리고 이제 재고 감소, 생산 증가, 그리고 투자 증가, 그리고 고용 증가, 그리고 소득 증가, 또 신용 리스크가 감소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 속에서 이제 연준의 유동성 효과까지 맞물린다고 하면 사실 그 경제 주체 간의 상호 연관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 안정, 증시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사스나 금융위기 때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수습하기 전에는 실물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했지만 수습이 된 이후부터는 생산과 소비와 같은 실물 지표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적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가 증시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으로 이제 하반기 때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증시 측면에서도 좀 안정을 되찾아가는 건 분명 지표가 뒷받침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경기 안 좋긴 하고 그게 상당히 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감이었는데요. 그 우려감이 다음 주 정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지만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상방을 향해서 다시 반등을 향해서 모색을 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신경 쓰이는 악재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떤 표신 직결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에 한 개 두 개 나오고 있죠. 화웨이도 미국 진출을 뭐 봉쇄한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을 했고 뭐 등등의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데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은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을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협상술 정도로 봐주시면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위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그 코로나19가 미국 내 확산되기 초기 때 사실 미온적인 대응을 좀 했기 때문에 이 미국 내 급속도로 확산되는 어떤 확진자 수, 사망자 수를 이제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사실 돌아온 거는 바이든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이제 밀리는 그런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전국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6.3%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보다 열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재선에 켜졌다고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고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 이제 통상 마찰로 시작된 무역 갈등 그리고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시작되고 있는 G2 갈등은 갈등이라는 공통 분모는 동일하지만 이 금융시장 반응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 인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네임덕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중들이 뭐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 기울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사실 트럼프가 개인의 재선을 위해서 그동안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 경찰로서의 어떤 조율자 그리고 이제 시장주의를 이제 맞바꾼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트럼프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 자체가 예전보다는 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번 달 이제 그 G2 간의 갈등 자체가 금융시장의 로이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 조건이 미국 경제가 안정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때리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는 아마 3분기 정도로 좀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는 9월 이후로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시기 이전에는 이 트럼프가 어떤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노이즈를 일시적으로 주는 정도의 영향력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은 뭐 경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망가지는 정도의 액션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 주셨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반기는 경제나 뭐 시장이 나아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다음 이슈는 중국 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양회가 이제 다음 주면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요. 21일, 22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 조짐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분기 GDP 성장률이 1분기 역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만큼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양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번 양회를 통해서는 이 유동성 공급보다는 이제 재정정책 확대에 무게를 둘 걸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5% 이상 높이는 거 그리고 이제 3조 위안 감세안 도입하는 거 또 빈곤계층의 어떤 기초생활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 이제 이렇게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양회는 사실 정책보다는 이 미국 공격에 중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확인하려고 하는 관심이 높아지는 자리가 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 이제 중국의 성장 경로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양회를 앞두고는 중국 증시의 반등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일단 하반기 때부터는 지표의 기조 효과로서 성장 부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국 증시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2650에서 3150 정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중국 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지수보다는 그 섹터 대표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챙겨주실까요? 네, 파월 연준 의장이 꺼내든 하두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하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이 경기라는 큰 하두가 시장에서 관심을 높아질 걸 좀 보고 있고요. G2 갈등 표면화도 사실은 이제 경기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 코스피도 대략 4%에서 8% 내외 정도의 뭐 조정 압력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최대 1,775포인트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는 이제 정책 모멘텀 또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을 모색하겠지만 일단 코스피 지수의 고밸류에이션을 용인할 수 있는 기업이익 터라운드는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는 4월 중순 이전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월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연 수요가 예상되는 IT와 경기 소비재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투자의 생태계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소비, 뭐 5G 서비스, 콘텐츠, 반도체, 온라인 유통, 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신증권 글로벌 투자 전략팀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